서울 영등포구 장애인 사랑 나눔의 집 전치국 원장의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함께 동행할 것을 약속했는데요. 박성용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달 29일 한국교통장애인협회는 영등포구 장애인 사랑 나눔의 집에서 전치국 원장 취임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취임식에는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김낙한 회장, 복지TV 최규혁 회장 등 120여 명이 참석해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취임사를 전한 전치국 원장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우리 나눔의 집은 영등포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행복의 삶의 나눔을 위해 시작하여 이제 또 다른 기쁨을 하고자 새로운 출발점에 있습니다. 누구도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관심과 지원하는 약자의 동행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신용입니다.